무려 131골을 넣은 골 넣는 골키퍼 브라질의 세니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골키퍼 역할도 잘했지만 킥은 더 훌륭해서 팀의 프리킥을 도맡아 찼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42살의 나이에도 날렵하게 몸을 움직여 연거푸 슈팅을 막아냅니다. 브라질의 명문팀 상파울루와 대표팀의 골문을 지켰던 호제리우 세니는 사실 골잡이로 더 유명합니다. 23년간 기록한 131골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골키퍼 최다골입니다. 킥이 워낙 좋아 소속팀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였고 프리킥 전문 키커 뺨치는 프리킥 실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세니가 넣은 프리킥 골은 60골이나 됩니다. 브라질 리그 사상 단일팀 최다 프리킥 기록입니다. Mas você vê, foi para mim o primeiro goleiro a jogar com pés com qualidade. 하지만 세니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전설적인 골키퍼 칠라베르트는 유일한 해트트릭 기록 보유자로 A매치에서도 무려 8골이나 넣었습니다. K리그에서 골키퍼 득점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32년 역사에 단 6번에 불과한데 그중 절반이 골 넣는 골키퍼 김병지의 기록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